가만히 있어. 이 와중에 자랑하자는 건 아니지만 3대 1이었어. 아니, 쉽지 않은 싸움이었단 얘기지. 심지어 상대는 무슨 막 삼단봉 이런 무기들을 구비하고 막 달려들었거든. 근데 맨 주먹으로 붙었다고? 몰랐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 복싱을 좀 했거든. 그때 이 맷집이라는 게 생겨서 아, 이 정도는 전혀 아프지가 않고. 아 뭐야. 아 이건 따가워가지고. 누군데? 어떤 미친놈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 사기꾼 파고 다니다가 집단 폭행당할 뻔했다? 그렇지만 내가 이겼다. 하나도 안 멋있어. 3대 1 상황이 되면 도망가는 게 멋진 거야. 그래도 그 사람 경찰에 넘겼어. 사기 혐의만 입증되면 이걸로 바로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. 입 다물어.